안녕하세요. 전유라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여주에는 장애보단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또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회사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만들어진 푸르메 여주팜은 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국내 제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푸르메 여주팜은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유리온실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네, 저희가 지금 푸르메 여주팜 회사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앞쪽에 저희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르메 여주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준으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외관부터 보고 왔는데 네, 너무 네.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우선 호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되게 깔끔하네요. 예. 네, 대표님 예. 지금 저희가 이곳 온실 안에 들어왔는데 예. 지금 예. 너무 깨끗해요. 예. 진짜 푸릇푸릇한데 이곳은 예.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유리온실입니다. 지금 현재 약 만주 정도의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15일부터 저희가 재배하기 시작해서 이제 첫 수확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수확을 시작하신 예,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 하루에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에 총 생산량은 이게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지만은 하루에 한 200kg에서 300kg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온실에 들어오면은 막 예. 밭이 있고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을 하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이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일을 못하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일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 이 스마트팜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에는 기본적으로 토경 재배가 아닌 네. 배지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형태로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온도 제어라든지 외부 환경에 대한 제어 자체를 스마트폰으로서 직접 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저희 네. 이렇게 온도 그리고 예. 물 조절이 예. 지금 다 스마트하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온도랑 물 말고도 또 어떤 게 스마트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외부에 저희가 햇빛이 많이 내릴 때는 커튼 형태로 벽과 지붕의 커튼이 네. 자동적으로 세팅된 방식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해서 그늘을 만들거나 햇빛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햇빛이 너무 더 많이 쬐일 경우에는 네. 지붕의 커튼 형태의 저 부분들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분 같은 거는 예.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거죠? 이 토마토의 영양분은 여기 있는 드리퍼를 통해서 네.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저쪽 편에 기계실에서 영양을 조제를 해서 그 부분이 펌프를 통해서 이쪽 파이프를 통해서 드리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균등한 양분과 제조 방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질이 되게 균질적이고 또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방울토마토를 이제 주셔가지고 네. 먹어볼 수 있었는데 정말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이게 지금 맛과도 다 연관이 돼 있는 예, 거겠죠? 그렇죠. 햇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에서 얻어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양분을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뭐 레시피 중 레시피처럼 해서 네.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 양분을 먹고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너무 지금 자세하고 네. 구체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는 네. 이렇게 방울토마토뿐만이 아니고 또 예. 버섯도 재배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저희는 버섯이 약 14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버섯을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지금 같이 구경시킬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여기가 지금 2층 표고버섯 재배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 표고버섯은 140평 규모로 표고버섯 배지가 15,000봉이 지금 입장이 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예.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는지 장애인분들이 예. 예. 저희 표고버섯은 네. 기본적으로 윗부분이 이제 버섯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분을 옆에라든지 그런 쓸데없이 양분이 소비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옆에서 자라는 버섯을 제거한다든지 네. 또는 예를 들어 여기도 이렇게 옆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가 버섯이 자랐을 때 그 여러 개 버섯 자란 것 중에서 서로가 문제가 없도록 한 개, 두 개 정도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물을 많이 이제 흡수를 했을 때는 그쵸. 물을 빼주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여기는 예. 따로 햇빛을 조절하거나 이렇진 예.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보는 걸로는 물 정도? 그리고 또 예. 어떤 게 스마트 재배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여기도 이제 버섯이 최적의 온도가 재배하기 좋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온도 시스템 자체가 원격에서 자동적으로 제거됩니다. 아, 온도도? 예, 그렇게 되고 뭐 또 물을 살수라고 하는데 살수하는 시간도 정해놓은 시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양으로 물이 뿌려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 영양분 같은 거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예, 여기 톱밥에 이미 영양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버섯 종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지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버섯을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울토반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 먹어봐서 너무 예. 맛있다는 거 아는데 예.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버섯도 조금 맛있는지 드셔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보통 때는 사실 삼겹살에 그 표고버섯을 구워 그쵸.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표고를 재배하기 때문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다른 버섯이 아닌 표고버섯을 구워 먹었을 때 고기의 식감도 나고 향도 좋고 사실은 입이 호사를 누릴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입이 호사를 네. 누릴 정도? 이거 정말 꿀팁 아닌가요? 네. 삼겹살 구워 먹을 네. 때 표고버섯을 같이 구워 먹으면 네. 고기의 질감도 나고 향도 맞습니다. 좋고 네. 입이 호사를 누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꼭 한번 먹어보도록 네. 꼭 하겠습니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으로 근무를 하시는지도 네. 조금 궁금해가지고 직원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직원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전반에 일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오후반에 일하시는 네. 분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이군요. 네, 그리고 작물은 토요일에 일요일이 없이 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작물은 네.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네.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대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이 일이 네. 많고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부 이제 극소수의 인원이 출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인원들만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예,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주 5일제를 예, 하시는 주 거네요. 근무를 그런데 지금 뒤편에서 예. 직접 직원분들이 지금 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가 예. 한번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예, 한번 가보시죠.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터뷰 장식 괜찮으실까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장애인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초기에 직원들의 어떤 직무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견 와서 저희 쪽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지도하시는 직무지도원이십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파견을 받으신 거군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직원분들이 보통 하시는 일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저희의 손길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뭐 버섯 이렇게 뭐 큰 거 작은 거 사이즈별로 뭐 따고 할 때 작은 거는 너무 따면 안 되고 큰 거를 따야 되는 이런 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직원분들이 하시지만 옆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더 좀 더 세심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수학까지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뭐 한 번씩 뭐 위치를 교환해 준다거나 아니면 위치 교환할 때 보통 옆에 무슨 뭐 안 좋게 나는 버섯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이런 거를 뭐 저희가 같이 뭐 옆에서 같이 그 제거해 주는 작업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바로 하라고 말씀하셔도 저도 조금 그렇게 바로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소통하시기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불편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셨나요? 불편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워낙에 또 밝으세요. 아, 그렇죠. 제가 오히려 좀 더 에너지를 좀 받는 게 많아요. 밝은 에너지를 받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여기 촬영을 왔을 때 다들 너무 기쁘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저희 진짜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이분들이 워낙에 밝으셔서 저희가 우울하거나 이럴 저기가 없어요.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소통에 그런 불편한 점은 전혀 없으시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봐도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답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직원분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말을 시작하니까 일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일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러우시구나. 아, 그러면 조금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요, 민철 씨?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민철님이시죠?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 성함을 미리 들었었는데 민철님께서 아까 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뭐 어떤 거 제거하라고 그랬죠? 버섯. 옆에 약간 지저분하고 나는 버섯 제거하라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버려주는 일. 아, 그럼 지금 이게 민철님이 제거하신 버섯인가요? 네. 이걸 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제거해요? 민철 씨, 여기 이런 거는 상품화가 안 되죠. 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네,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민철님은 그러면 일하는 데는 안 힘드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리 또 아프진 않으세요? 네. 아, 그러면 충분히 쉬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또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은 조금 재밌으신가요? 그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메라도 있고 이러니까. 괜찮으세요? 네. 일은 그러면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저도 민철 씨한테 조금 이렇게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요런 버섯들 떼는 거라든지. 네. 어떻게 떼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줬죠? 네. 자, 앞으로 민철 씨가 앞으로.
네. 다섯 개는 뭐, 네.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네. 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럼 저도 민채님, 저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어떤 버섯을 떼면 될까요? 큰 거. 큰 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게 큰 건가요? 같이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 제가 몰라서. 한번 이거를 그러면은 아까 알려주신 제가 지금 장갑을 안 꼈는데 괜찮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철님. 감사합니다, 민철님. 제가 얼른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위에를 잡을까요? 이렇게 잡고. 네, 잡고. 잡고 이거를 양쪽으로 어떻게 네. 할까요? 네, 이렇게 흔들어요. 네, 흔들어요. 네, 흔들어서 지금 어땠어요? 지금 어떤가요? 이거 저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상품성 가치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민철님. 민철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아주 제가 처음인데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쑥스러우셨을 텐데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버섯.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제가 가져가나요? 네.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트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딴 버섯이 하트 모양이래요.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정말 가져가도 되나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제가 그러면 아까 주신 꿀팁 돼지고기랑 같이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름의 여주팜 대표님의 안내로 저희는 포장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1층 방울토마토 재배지 그리고 2층에 있던 표고버섯 네. 재배지를 지금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또 대표님께서 네.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네, 왔는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대표님? 예, 네, 앞서 보셨던 온실에서 재배됐던 수확했던 토마토와 네. 2층에 표고버섯을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하거나 세척을 하거나 건조를 하거나 그런 가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2층에서 네. 포장과 세척과 네. 그런 게 다 분류하는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네, 곳이네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품으로 출하되기 네. 전 단계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 네. 단계까지.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직접 네.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확된 토마토의 네. 선별을 하는 곳입니다. 선별이라고 했을 때는 상처를 입었거나 물렁하거나 그런 과일을 걸러내고 또는 좀 더 수숙이 필요한 경우는 수숙 과정으로 돌리기 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품질이 되는 토마토만을 가지고 세척과 포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가져가신 게 이제 분류. 네, 저기는 이제 사지라고 이제 상품을 될 수 없는 부분을 걸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대충 보기에는 네. 그냥 조금 덜 익은 애들도 네. 아예 그냥 분류를 해버리시네요. 아무래도 정말, 좋은 네.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별 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네. 푸름의 여주팜의 네. 그런 선별 과정은 조금 더 높은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최상급만 지금 선별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가 실제로 그냥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더미가 네. 돼 있었는데 그건 상품적인 가치가 없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나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선별 과정을 거친 방울토마토들이 지금 이제 세척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온 곳이라고 했는데 예. 그 세척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선별된 토마토를 이제 가지고 세척기에 넣어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날리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지금 마침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네. 다 보여주고 계신데 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려진 토마토를 네. 50g 이상이 남기도록 계량을 해서 네. 컵에다 담는 작업을 하고 네. 이후에 컵의 윗면을 씰링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네. 보면은 여기에 1공정 자동 물 세척, 네. 2공정 자동 바람 말리기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이것도 네.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일하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으신 네. 건가요? 그래서 업무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게끔 하면은 아무래도 다시 또 기억하기도 쉽고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조금 안전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네. 교육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럼 안전 교육도 네. 같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인가요? 포장까지? 포장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오늘 출고되기 때문에 오늘 출고되는 도장을 제조일자 낮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50개로 해서 박스에 포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냉장 보관을 합니다. 아, 그러면 총 50개가 한 박스고 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2,000개에서 3,000개 이상이 거래되고 있죠. 많을 경우에 4,000개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네, 네, 주문 받아서 좋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저도 아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네. 4,000개가 주문이 들어올 만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우리는 즐겁게 일하는 한 발달장애인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일을 배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인터뷰에 신청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군입니다. 김명? 성김 백인명 찍음자입니다. 김명곤님 맞으신가요? 지금 명곤님께서 저한테 포장 작업을 알려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배워보려고요.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 네. 이건 어떤 도장을 찍어요, 여기다가는? 오늘 날짜. 네. 도장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갖고 올까요? 아, 여기? 네. 혹시 이 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 명곤님께서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러고 그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아, 이거를 지금 자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스낵 토마토가 앞으로 오게끔 저도 같이 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리고? 오. 잘 찍혔나요? 오, 잘 찍혔어요? 그쵸? 일할 때는 네. 지우고 사람이 아, 이럴 때는 또 지우 이런 건 누가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따로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세요? 아, 그렇게 하면 또 바로 지워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또 바로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착착착착. 그러면, 네. 오.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네. 잉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잉크를 갈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명곤 선생님께서 제가 그러면 이쪽 한 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까지. 네. 와! 제가 지금 이렇게 도장을 찍고 있으면은 명곤 선생님께서 이렇게 포장을 또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럼 마저 찍을까요? 네. 아, 이거 재밌네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네 시간. 네 시간.
일을 하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시고요? 네. 자, 다 찍었어요. 저 이제 이거 옮겨 담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도장 다 찍었으면요? 네. 한 상자에 50개씩 집어넣으면 50개씩이요? 지금 몇 개가 채워진 거예요? 지금 15개. 아, 한 상자가 그러면 여기까지 꽉 차면 50개가 되는 건가요? 저도 같이 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쌓는 거 맞나요? 둘이서 하니까 금방 하죠. 지금 제 옆에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여기 푸름의 여주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막 시골에 온 기분이고 그리고 일단 너무 쾌적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푸름의 여주팜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푸름의 여주팜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국내 최초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농업이란 부분과 발달장애 청년들의 취업 또는 직장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서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농장을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네. 이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네.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총 일하시는 직원분 수는 어떻게 네. 되시는지? 장애인 직원 인원수는 38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네. 비장애인 직원은 6분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원들의 직무를 지도하시는 분이 약 10명 정도 계십니다. 아, 저희가 아까 다 만나 뵀던 예. 분들이군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네. 하시는 직무랑 비장애인분들이 네. 하시는 직무들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저희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문가 한 분은 별도로 계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애인과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여기가 직원분들 휴게 예. 공간이 예. 지금 또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 있는지. 휴게 네, 휴게 공간이랑 그 옆에 또 예. 엄청 예쁜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예. 네. 휴게에 대한 공간은 이제 지금은 이제 11월 말경 정도에 준공이 될 건물에 휴게실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은 현재로는 임시로 가공동의 일정 시설을 이용해서 휴게 공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공되는 휴게 공간 안에는 직원들이 일강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강당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옆 공간에는 카페와 베이커리와 네. 그 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파머스 마켓까지 같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또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그러면은 그럼 11월쯤에 네. 완공이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말 되어서 내년 봄 되면은 아마도 아름다운 관광농원으로서의 푸르메 유주팜이 탄생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완공되면 꼭 한번 방문을 네.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푸르메 여주팜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되기까지 예. 그래도 이제 이게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어려운 점은 사실 제가 올해 3월에 여기에 이제 대표로 가게 됐고 그 이전에 이제 푸르메 재단에 이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부지 확보부터 해서 이후에 컨소시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지가 아무래도 관광 농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이번에 경우에는 기부자께서 기부를 해주셔서 진행이 되었지만 그 전에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소시엄형 장애 표준 사업장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그 출자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출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이 컨소시엄 장애 표준 사업장을 만드는 법의 취지에 걸맞게 출자를 용이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슬기롭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예. 그래도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예. 함께 이렇게 그렇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예. 지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예. 지금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하실 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거 외에 지도자분들 외에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다고? 예,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일터인 우리 회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렇게 온실을 준공을 할 때 네. 온실에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그렇죠. 고용공단에서 10억의 금액을 지원해 주셔서 온실의 대부분의 금액이 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금액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네. 어떤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서 셔틀 운행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네. 셔틀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금으로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 표준 사업장이니까 장애인들의 고용에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직무에 대한 걸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계속 만나뵀던 선생님들이 네. 다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나오신 네. 파견 나오신 분들이신데 네.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그냥 정말 일하는 환경이 좋다고들 다들 말씀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벌써 네. 장애인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점이 너무 많은데 네. 이 외에도 특별히 이제 장애인분들을 고용함으로써 또 다른 이점이 또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 생산을 했던 품목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월급을 주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일터라는 부분이 우리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착한 소비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이나 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추되 처음에 저희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부분이 어쩌고 마케팅의 하나의 포인트로서 작용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점은 네. 제가 여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일단은 네.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너무 밝았어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온실, 예쁜 온실이 예. 있어서도 있는데 일단은 예. 다들 웃으시면서 인사,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게 또 더 좋은 예. 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우리 장애 직원들의 생산성이 비장애 직원들의 생산 수준하고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활기찬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활기차고 이런 예.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을 해가는 과정에서 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푸르메 여주팜에 대해서 예.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 여기 지금 주력 사업이 그러면 또 어떤 예.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앞서 보셨듯이 저희는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품목이 다 농산물로서 생산부터 포장, 세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땅굴 토마토를 활용한 가공품이라든지 표고버섯 역시도 표고버섯을 활용한 가공품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1차, 2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저희가 카페랑 베이커리 동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 주민 또는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관광 농원으로서 사업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푸르미 여주팜이 네. 하루에 이제 생산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토마토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kg 정도가 수확이 되고 있고요. 표고버섯의 경우에도 한 20kg에서 30kg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니까 네. 이런 생산량이 1년 내내 연중 재배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스마트팜이라서 네. 이게 또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년 내내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네. 맛을 유지할 수 네. 있는 건가요? 스마트팜이면? 예, 그렇게 저희들이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제어를 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조건과 그런 균질된 조건으로서 재배하기 때문에 생산됐던 품질 역시도 상당 부분이 높은 품질의 균질된 것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여기 푸르미 여주팜이 예. 앞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마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푸르미 여주팜은 네.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일들을 꿈꾸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로 노력하고 합심하면 충분히 좋은 일터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르미 여주팜이 여주에 소재한 장애인 일터이지만 앞으로 저희 회사의 잘 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가 저희가 1호점이라면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생겨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집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일터가 많이 생기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되어서 성공된 모델로서 정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밝고 활기차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치유의 효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서 생활에서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초기에는 복지시설과 회사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했던 생산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받고서 급여를 받고 또 우리 회사가 없어지면은 실업자가 된다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우리 여기 이 회사가 잘 되고 발전되면은 그 역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발전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파이팅을 하자 네.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직원분들의 이런 자립심을 길러주고자 네. 하는 대표님의 네.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소중하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저희가 다음으로는 푸르미 여주팜과 직접 거래를 하시는 거래처 과장님을 저희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저희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GS 리테일 농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재환 과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국산 과일 M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을 이제 전문 유통업체에서 취급하고 이제 구매하고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좋은 인연이 돼서 푸르미 여주팜이랑 거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인터뷰 하시고자 오신 건 아니었고 네. 어떤 일을 그럼 보러 오셨었던 건가요? 이제 그 저희가 9월, 8월, 9월에 이제 푸르미 여주팜에서 생산하는 그 토마토를 취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작물이 이제 교체가 되고
이제 준비 사항이나 이제 패키지나 이런 게 새로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러 오셨어요. 아, 체크하러 오셨구나.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푸름의 여중판과 이제 함께 일을 하고 계신데 함께 일을 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일반 그런 영리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 그 좀 다른 시각으로 뭔가 좀 사회 환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우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제 푸르메 여주팜에서 생산하는 토마토가 이제 네.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잘 팔려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 좀 궁극적인 목표. 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푸르메 여주팜이 이제 이 방울 토마토가 저도 아까 먹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자립심을 가질 만한 방울 토마토이기니까 그걸 또 진행을 도와주시는 거겠죠? 네네. 그 아무래도 토마토라는 품목 자체가 생각보다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차별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되지 그쵸. 않는 품목 중에 하나라서 특히나 이제 대표님께서 좀 차별화된 품종이나 패키지 같은 것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좀 다른 품목들과는 좀 많이 차별점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런 민간 대형 거래 유통업체랑 이런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나 시장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품종 자체는 이제 다른 지점들과 다르게 차별성이 높은데 푸르메 여주팜을 그럼 또 선택하신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뭐 수익을 창출을 하고자 하면 뭐 다른 다른 그런 생산 업체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뭐 기업의 이윤이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찌됐건 환원 차원에서도 좀 뭔가 고객들도 좀 손쉽게 내가 사 먹는 그런 물품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토마토를 사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계셔서 그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또 자주 오셔서 상품 체킹도 하시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장애인 직원분들이랑도 소통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셨을 거잖아요. 같이 일을 해보시는 게 혹시 어떠한 편견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편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편견이 또 어떻게 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 굉장히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본인의 그쵸. 삶이나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누가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이런다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일도 하고 본인의 이제 좀 쉬운 말로 그냥 앞가림, 밥벌이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스스로 이제 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뭐라 그러죠? 못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좀 편견이 많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 저도 왔을 때는 많이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직접 일을 배웠어요.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소통에 전혀 어려움도 없었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덜 익은 토마토같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국내 제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 여주팜. 앞으로 더욱더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 여주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로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나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오늘 만난 푸르메 여주팜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모범적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면 장애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하루빨리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푸르메 여주팜 주식회사 같은 멋진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전유라였습니다.